네, 등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본체는요, 본체를 부분을 좀 잘라 주셔야 됩니다. 원래에서 형태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고요. 그 뒤에 자대는요. 이렇게 하시고, 그리고 이 뒤에 이건 어저께 물레자국 내가 통으로 만드는 기물입니다. 그거를 옷에 이렇게 만든 기물을 좀 잘랐어요. 그래야 밑에 전으로 받쳐줄 겁니다. 칼집을 내고요. 안쪽에도요. 이제 손 봐주시고 또 더 떼줘야 됩니다. 잘 떼가지고 이 부분을 안쪽에도 한 번 더 떼주세요. 자, 이제 이게서 이 형태가 이게는 이제 꽃 문양으로 만들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여기 다양한 조각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문양을 이렇게 형태를 물레 작업을 했습니다. 물레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표면을 다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서 다 잘랐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 면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. 저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또 요 문양이 요 부분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서요. 요거를 이렇게 손꼽 같은 이런 이 기구로 이거를 그립니다. 이렇게 요 부분은 투각할 부분입니다.
선생님 테이프 붙인 거 있죠? 그거는 손으로 이렇게 좀 대충 다 이렇게 그렸거든요. 제가 해주시고 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. 투각을 이 부분도 투각을 해야겠는데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는 기구로요. 이 위에 형태를 다 이렇게 선을 좀 굵게 내주세요.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부분도 또 선을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이는 기구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도려내야 됩니다. 빼내세요. 이렇게.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. 위에를 이렇게 빨아내주세요.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부드럽게 입체감 있게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? 문양이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럽고 선명해졌죠. 네.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 전체를 보시고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. 문양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좀 살려주세요. 그리고 이 입도 지금은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 느낌을 갖다가 조금 더 살려주세요. 지금 이렇게 한 곳이 이게 투각을 이제 투각한 곳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. 빛이 나오고 이런 형태라도 하나 하고 또 구멍을 한번 또 뚫어 보겠습니다.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도 하고 또 이제 요 위에는 저는 이렇게 또 핀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또 안 뚫기도 해요. 조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.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거를 좀 말려서 이제 또 사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자대가 필요해요. 이게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이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칼집을 냈습니다. 저는 이제 여섯 개를 갖다가 잎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덩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. 하나. 제가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게를 좀 잘라내겠습니다. 한 면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. 이 주변을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. 지금 이렇게 하는 작업은 좀 이렇게 선을 부드럽게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좀 닦아줍니다.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
부분입니다. 이거는 제가 자대는 목단 잎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. 그 목단이 이렇게 피기 전에 그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꽃 모양 꽃봉우리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초 문양을 갖다가 조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키고 한 번 더 이렇게 사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